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11월 2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혼조세라고 사실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우는 거의 강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제롬 파월이 유임됐다. 뭐이 뉴스가 나왔고 그것이 미국 시장을 급등으로 끌어올렸지만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시장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유임되면서 시장은 이제 금융 정책에 대한 뭐 불투명성이 뭐 완화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주 중심으로 뭐 시장이 주도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브레이더너라는 사람과 이제 그 약간 경쟁 상태, 경합 상태가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을 바톤 터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결과를 다 받아야 되니까요. 아마도 연준 의장을 현재 제롬 파월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뭐 통화 정책을 어떤 연장선 상에서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아침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에서는 테이퍼링 빨리 종료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초인플레이션이 돼가는 것에 영향을 미쳤던 유가를 제그 바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정유업체들 뭐 조사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70불대로 떨어졌어요. 7주 만에 7주 만에 70불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 정부가 인플레이션 잡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게 될까요? 한번 터진 인플레이션을 잡히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정부의 유가 하락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유가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더 높였나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높아진 거, 유가가 더 올라가면서 더 상승을 시켰고 다른 지표들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해서는 못 막을 거다. 이걸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 정부에서도 인플레를 잡고 있다는 걸 잡으려는 노력이 시장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주 만약입니다. 7주 만에 70불 된 유가가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음 달 10일 날 발표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럼 그때 발표됐을 때 6점이 넘기면 이건 금리 인상 거의 바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유가 하나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는 정말 연준의 스탠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야. 만약에 유가를 잡았는데 유가를 뭐 70불대 밀어냈는데 인플레이션이 뭐5% 밑으로 뚝 떨어진다든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거다.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이 굉장히 분수령이다.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꾸준히 쌓여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안 잡힐 거다. 이것만큼 거의 확실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준의 움직임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1.536%에서 10년물입니다. 1.627%로 마감을 합니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기술주들이 그냥 급락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의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요거 지금 나오질 않았네요.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다우는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1.26%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다우는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장기 갔다가
이게 아마 비석형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비석형으로 끝난 거. 좀 이따가 혹시 업데이트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석형으로 끝난 것 같고, 주봉으로는 역시 뭐 내려가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이 이제 주봉상으로 음봉이 터졌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뭐 이런 식인데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 여기서 기억나시나요? 3천장, 예, 일봉으로 3천장 때리고 여기서 장대 음봉 터졌죠.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 압력이 거세질 확률이 높죠. 저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국내장이 일정 부분 어느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시간이 곧 도래할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이제 이달 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커플링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다우는 시작이 된것 같죠? 다우는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지금 형태로는 밀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34,500 정도까지 밀려버리면 거의 이제 방향성이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이 60주선 값이 33,000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걸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2천억 샀다가 막판에 버리고 9천억 매수했고, 현물을 제가 알기로 6천억 정도 매수했어요. 근데 요 근래 외국인들이 현물을 계속 삽니다. 어저께, 예, 어제 9,800억, 그다음 7,900억 이렇게 사서 꾸준히 사니까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다. 예, 그래서 외국인, 돌아온 외국인 증시가 시작된 거 아니냐, 반전이 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전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지만, 실제로 시장은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번 주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왜 들어왔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작년 연말에, 정말 지나고 난부터, 작년 연말부터인 거죠. 한 3조? 맥스 3조? 미니멈 뭐 1조 5천억을 들어왔다 놨다, 들락달락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 상황일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11월, 10월 달부터 봤더니, 야, 2조 한 3, 4천억 정도 샀더라고요. 예, 2조 3, 4천억. 요 근래에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것 같고, 특히 외국인 선물, 이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어저께 난리 났었죠, 그죠? 어저께 장 종료 전까지 외국인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더 많았고요. 외국인 매수가 적었어요. 동시호가의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비차익 외국인이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돈이 들어온 매수, 그거는 외국인이 적었어요. 근데 동시호가에 늘어났어요. 동시에 늘어난 모습인데, 주봉 갭상승 터졌죠? 이거는 뭐100%다 메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본으로 갭상승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요. 어저께 삼성전자, SK 하이닉 두 종목이 땡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점심 좀 넘어가서 그런가요? 그때부터 자동차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애들이 올라오면서 전차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를 형성한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 모습을 가질지, 특히 어저께 코스피가 3013에 끝나면서 이 코스피에서 60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 60주선을 회복을 했어요. 어저께 60주선 회복을 했는데, 아, 이게 진짜인지는 사실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원달러가 장중 한 1191원까지 갔다 1185원 정도에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안이라서 다시 1190원에 끝났어요. 계속 1190원으로 가고자 하는 원달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원달러가 진짜일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흐르는 과정이잖아요. 우하향으로 가는 과정이고, 원달러는 정배열을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배열적 일시적 눌림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어쨌든 오늘 어떤 삼성전자 흐름을 꼭 확인해야 될 거다. 원달러의 흐름하고 삼성전자 흐름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원달러가 진실이야, 지금 주가 상태 진실이냐는 곧 드러나겠죠. 근데 전 세계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원달러는 추세적인 부분이라 원달러가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한번 여러분들 판단 한번 해보시고 관전 포인트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어제 코스피가 샀는데요. 개인들이 곱버스를 왕창 매수했대죠. 아,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곱버스가 어저께 뭐 60주선 일봉상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60에서 어저께 살짝 이탈했어요.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한 모습인데 뭐 어떤 모습이 나오지 봐야 되겠죠. 일단 정배열에 들어간 상태에서 일단 좀 눌리는 그 상황인지 반전이 오는 건지 이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반등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장과 우리나라장의 커플링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장세의 모습이라면 이달 말 정도에는 방향성이 확인이 다 되겠죠. 오늘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어저께 미국장이 우리나라 상승할 때 미국장이요. 미니 선물이 0.3% 이상 올랐어요. 오늘 거꾸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한번 봐봐야겠죠. 오늘 한번 확인해보는 하루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하루 시작됩니다.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